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오늘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기습 시위를 벌이면서 열차가 지연됐습니다. 일부 회원들이 열차와 승강장 사이에 멈춰서는 모습을 보이자 지하철역 직원들이 제지하는 등 소동이 있었습니다.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게임을 못하게 하던 게임 셧다운 제도가 결국 없어집니다. 남태평양의 섬나라 통가 부근의 해저 화산이 폭발하면서 이 충격으로 세계 곳곳에서 지진 해일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충격파가 관측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지구촌 겨울 대축제인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오늘 밤 개막식을 시작으로 17일간의 열전에 돌입을 합니다. 기어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돈바스의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 군사작전을 선포했고 그 직후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와 항구에서 동시다발로 불꽃이 일고 호성이 울렸습니다. 강원 동해안에 대형 산불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양양에서 큰 산불이 났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사방이 온통 희뿌연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네, 윤 당선인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박빙의 승부를 벌인 가운데 1%포인트도 안 되는 격차로 승리했습니다. 정치 초년생이었지만 정권교체를 바라는 민심을 발판삼아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코로나 사태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 물가가 출렁이면서 스리랑카가 결국 디폴트를 선언했습니다. 전 세계 원숭이 두창 확진 환자가 14,000명을 넘었습니다. 한 달 전보다 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원숭이 두창 환자는 드러난 결과보다 훨씬 많을 거라는 게 전문가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한국인이 만든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가 연일 폭락하면서 한때 거래가 중단됐는데요. 결국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는 루나의 상장을 사실상 폐지했습니다.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아시아 선수 최초로 세계 최고의 프로축구 리그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오르는 새 역사를 썼습니다. 6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의 완승이 굳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17개 시도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두 자릿수 이상을 확보하면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KBS의 장수 프로그램 전국노래자랑을 34년간 이끌어온 영원한 현역 국민 MC 송혜 씨가 오늘 자택에서 별세했습니다. 영화 범죄도시2가 코로나19 이후 첫 1,000만 관객 영화에 등극했습니다. 가수이자 작곡가인 유희열 씨가 13년간 자신의 이름을 걸고 진행해온 음악 프로그램에서 하차했습니다. 표절 논란이 불거진 지 약 한 달 만인데요. 누리호가 우주를 향해 성공적으로 도약했습니다. 우리만의 독자 기술로 언제든 원하면 우리 땅에서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나라. 오늘 우리는 전 세계 7번째로 명실상부 우주 강국에 진입했습니다. 오늘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에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인천 지역은 낮 한때 시간당 85mm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리면서 곳곳이 물바다를 이뤘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천재 변호사의 이야기를 다룬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인데요. 열풍을 넘어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선거 유세 중에 총에 맞아 숨진 지 이틀째입니다. 일본도 우리처럼 총기 소유가 엄격하게 금지돼 있어서 충격이 더 컸는데요. 또 자신이 원한을 가진 종교단체가 아베 전 총리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중징계로 벼랑 끝에 몰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측근들과 함께 대책 마련을 고심하며 SNS로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 성능의 우주 망원경 제임스 웹이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우주의 모습을 사진으로 보내왔습니다. OTT에서 연애 리얼리티 신드롬을 일으킨 건 최근 종영한 한승연의 투입니다. 폴란드 정부와 7조 원대 수출 계약을 했던 창원 지역 방위 산업체들이 자주포와 전차 납품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권력 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중국의 위협 속에서도 결국 대만에 갔습니다. 어젯밤 대만에 도착하자마자 펠로시 의장은 전 세계가 민주주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만과의 연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초강력 태풍 킨남노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처음으로 한반도 상륙을 공식화했는데요.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비에트 연방 대통령이 사망했다고 타스와 스푸트니크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서거했습니다. 향년 96세입니다. 영국 왕실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별장인 스코틀랜드 벨모럴 성에서 서거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황정민, 박혜수 씨 주연의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이 세계적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이란의 반정부 시위는 3개월째 이어지고 있는데 유엔은 이란 당국의 강경 진압으로 3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놀이동산이 대한민국 경제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입니다. 레고랜드 짓는데 빚보증을 썼던 강원도가 새로운 도지사가 온 뒤에 입장을 바꾸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유명 작곡가 돈 스파이크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건데요. 성인 천여 명이 한 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구글이나 넷플릭스 같은 기업은 인터넷망을 통해 막대한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통신망에 부담을 주니까 사용료를 내야 한다. 아니다, 그럴 필요 없다. 논란이 뜨겁습니다. 북한이 군용기 10여 대를 전술조치선 이남으로 내려보내며 공중 무력 시위에 나섰습니다. 이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까지 쏘아올리며 한밤중 연쇄 도발을 벌였습니다. 카카오 데이터 센터에서 3시 반쯤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카카오톡 메신저는 물론이고 관련 어플리케이션이 2시간째 지금 먹통이 되어 있습니다. 사고 이후 시민들 사이에서는 SPC 브랜드들에 대한 불매운동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새 총리의 여자 무솔리니라 불리는 극우 성향의 여성 정치인이 지명됐습니다. 영국의 세 번째 여성 총리 리즈 트러스가 결국 취임 44일 만에 사임을 발표해 최단기 총리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커피 믹스와 낙수로 버틴 두 명의 작업자 무려 221시간을 버틴 겁니다. 일어나지 않았어야 할 슬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축제를 즐기기 위해 나섰던 많은 젊은이들이 뜻하지 않은 사고를 만나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미국의 FTX, 세계 가상화폐 거래소 가운데 세 번째 자산 규모를 자랑했는데요. 결국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드디어 두 손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제로 코로나를 목표로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나오면 다 봉쇄해야 하는 강경책을 써왔는데요. 백지 시위로 민심이 들끓자 위드 코로나를 공식화했습니다.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음원 사용료 정산 문제로 갈등을 빚은 소속사 후쿠 엔터테인먼트에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이 그 화려한 막을 올리게 됩니다. 대한민국 축구의 월드컵 드라마는 16강까지였습니다. 정부는 곧바로 초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총파업 출정식 현장 바로 옆에서 회의를 열었고 사상 처음으로 정부의 운송 개시 명령도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밝은 이미지로 방송에서 활약 중인 걸그룹 이달의 소녀 멤버 츄를 소속사가 그룹에서 퇴출시켰는데요. 퇴출 경위를 놓고 엇갈린 반응이 나왔습니다. 독일에서 검거된 쿠데타 세력의 정체에 국제사회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18년 만에 추억 속으로. 추억의 게임이죠. 바로 그 게임, 카트라이더인데 출시 1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는 사면 복권이 유력하고